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 서남사로 한번 여행을 왔는데요. 여기에도 기가 막힌 숨은 맛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수정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와, 산채정식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들. 네, 꼭 제 영상 보시고 한번 이용해 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식당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찾은 여러분들 숨은 맛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순천입니다. 와, 굉장히 이렇게 전라도로 여러분들 놀러 왔습니다. 일단 가끔씩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뭐 부산 사람인지라 진짜 전라도가 여러분들 음식 솜씨가 다릅니다.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녀봐도 라도, 전라도의 음식이 정말 맛있는 거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일단 날씨도 이제 좋죠, 여러분들. 이제 벚꽃 탁 피고 순천에 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서남사. 순천 서남사 뭐 아실만한 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등산을 뭐 갔다가 아니면 가기 전 여러분들 꼭 들려야 하는 식당, 바로 수정식당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데는 산채 비빔밥, 뭐 산채정식 이런 게 유명하죠. 여러분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제가 산채정식 2인상을 시켜봤거든요. 1인에 18,000원. 와, 역대급. 제가 수많은 산채정식을 먹어봤는데 이렇게 잘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와, 솔직히 손이 안 가. 지금 뭘 먹어야 될지 너무 이뻐서 건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지금 막 설레는데, 일단 여러분들 반찬이면 반찬, 요 나오는 수육, 그 다음에 요 파전, 이쁘죠? 찌개에다가 와, 요 생선구이까지, 각종 나물, 요런 게 이제 산채정식이라고 하죠. 흔히 요즘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도 한식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서남사 꼭 놀러 오시면은 다른 데 찾지 마시고 꼭 저만 수정식당으로 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말 많이 안 할게요, 여러분들. 바로 맛볼게요. 맛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일단 요 찌개 먼저, 여러분들. 대박이다. 맛있어. 그 다음에 1인에 18,000원인데 여러분들, 솔직히 요 도토리도 보통 만원에 시켜야 되죠. 파전도 대부분 만원 주고 시켜야 되는데, 그냥 두 명이서 오셔가지고 1인에 18,000원에 먹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와, 대박. 그 다음에 산채정식에 이렇게 수육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파전. 와, 크죠? 와, 미쳤다. 와, 너무 맛있는데? 고사리. 와, 아, 이 집 잘한다. 깻잎. 멸치.
일단 보통 이런 산채정식집 가면 손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근데 여기는 다 손이 갑니다 지금. 와 더덕. 와 너무 맛있다. 거기다 갓김치까지 있어요 여러분. 갓김치. 와. 이쪽에 오시면 식당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꽤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검색을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직접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라서 진짜 괜찮다. 여러분들 이 집 진짜 괜찮아요. 와 이게 와 산성구이까지. 와 이거는 와 딱 반 잘 맞다. 와 진짜 괜찮다. 와 산성구이가 딱 조름해가지고 김치. 와 김치 보면 와 김치 이렇게 딱 싸가지고 와 맛없을 수가 없다 진짜. 와 와 이 집 합격. 와 저를 믿으세요 진짜로. 진짜 괜찮아요. 다른 데 말고 여기. 와. 제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거든요. 약간 떠내기 장사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대충 해주고 이제 그냥 가는. 근데 이 집은 절대 아니야. 아, 달라, 달라. 진짜 절대 제 삼식상 이렇게 맛인데. 와. 맛있다. 아, 파김치까지. 와. 아, 산채 비빔밥도 있습니다. 18,000원. 그러니까 산채정식 18,000원인데 조금 내가 여유롭지가 않다. 조금 돈이 없다. 그래도 오세요 여러분들. 산채 비빔밥 드세요. 산채 비빔밥. 여기서 몇 가지만 빠지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와, 근데 여러분들 와 수정식당 꼭 기억하세요 제 영상 보고. 괜히 다른 데 가서 돈 날리지 마시고. 와 진짜 괜찮아요 이 집. 그리고 딱 반찬들을 먹었을 때 뭐 오래됐을 것 같다 전혀 아니야. 너무 신선해. 너무 신선해요 지금. 와 여러분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진짜 안 되겠어. 와 와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제가 이거 약간 시락국 느낌인데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다. 담백하다. 고소하고. 그리고 거기에 달기까지 해요. 양념을 진짜 잘 만드네. 맛있어. 닭김치 밥에 싸가지고. 미쳤다. 수육 있죠. 겉절이랑 딱 싸가지고. 밥도둑밖에 없다. 밥도둑밖에 없어. 응? 아, 젓갈 밥에 싹 해가지고 이렇게. 맛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물도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와, 다 맛있다. 생선구이 딱 올려가지고. 지금 혼자서 이거 다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맛이 뜬다. 아, 근데 확실히 지금 제가 왜 현타가 오냐면 경상도랑 너무 다르다. 나 오늘 반찬들 봐봐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배 터지게 먹습니다. 와, 와, 물도 여러분들 또 날씨 쌀쌀하니까 또 뜨거운 물. 와, 이런 사소한 배려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괜찮다. 와, 진짜 괜찮다. 여러분들 딱 한마디로 딱 끝낼게요. 일단 이제 3월달이고 곧 있으면 4월이에요. 벚꽃도 많이 이제 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4월달 정도 되면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풀린다고 전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또 코로나 많이 좀 풀리면은 관광 무조건 다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 다니실 때 순천 서남사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분명히 오셔가지고 단체석을 많이 찾으실 거예요. 여기 한 200석 넘습니다. 200석 넘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특히나 주차장도 굉장히 커요. 관광버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주차장도 굉장히 크니까 꼭 미리 예약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단체들은. 그리고 아니면 커플들, 가족분들, 친구들 무조건 서남사 갔다가 아니면 가기 전 여기서 꼭 정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18,000원짜리 정식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뭐 파전이라든지 도토리묵 뭐 이런 것도 따로따로 판매를 합니다. 꼭 그거 드셔도 되거든요.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이 집은 후회를 안 하실 거라는 거. 뭐 돈 날렸다, 돈 버렸다, 돈 아깝네, 절대 아닙니다. 진짜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 이 정도의 퀄리티면 제가 진짜 자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여기 순천 서남사 놀러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꼭
수정식당으로 고고싱 하십시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너무 맛있거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천 오시면 꼭 서남사 수정식당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